네, 안녕하세요. 장민지 리포터입니다. 저는 오늘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서 2021년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늘신당에 왔습니다.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어둡고 지친 마음을 밝혀드리는 하늘만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저희가 오늘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는 사실 2020년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드셨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신축년에는 좋은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,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2021년 초대박 나는 띠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사실 저도 오늘 제 띠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좀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군요. 왔습니다. 네, 선생님, 알려주세요. 네, 먼저 2021년 초대박나는 띠는 첫 번째 띠는 토끼띠입니다. 토끼띠. 네, 토끼띠 분들은 올해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들어오면서 행복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니고 토끼띠 분들 중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승진운도 들어오고요. 싱글이신 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운도 들어를 온답니다.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적게는 세 가지, 다섯 가지의 운이 들어를 오면서 종합 세트처럼 복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 2021년 토끼띠 분들 잘 들으셨죠? 올해 초대박 나신다고 합니다. 근데 또 토끼띠 말고도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띠들이 있다면서요? 네, 몇 가지 띠를 또더 뽑아봤는데요. 네. 네, 다음으로는 49세 쥐띠 분들.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아홉수라고 하잖아요. 네. 아홉수에는 질병 때문에 건강이나 재물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좋지 않았던 일들이 전부 좋게 돌아온다고 합니다. 다행이네요. 네. 제가 또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. 네. 두 가지. 30살 원숭이띠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로 미혼이라면 연애운과 결혼운이 좋고요. 금전운보다는 직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선생님, 사실 올해가 흰소띠의 해라고 하잖아요. 그렇기 네, 때문에 소띠분들이 올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혹시 소띠도 좋은 소식 있을까요? 네, 제가 소띠는 나이를 뽑아를 봤는데요. 네. 네, 37살 소띠. 경자년에는 조금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신축년은 운을 만나는 해로 노력한 일의 결과가 나오고 조직에서 인정받을 일이 있습니다. 숨통을 트일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또 기운이라면 출산의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오늘은 하늘만신 선생님을 찾아서 또 2021년 초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네. 선생님, 네. 제 띠는 또 없더라고요. 네. 실망하지 마세요. 왜요? 오늘은 2021년 대박나는 띠에서 알아봤는데, 나는 왜 없어 실망하지 마시고, 운의 흐름은 이렇다라고 참고만 해주시고, 운명은 노력으로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, 우리 다들 파이팅 합시다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안녕! 안녕! 사실 재물이라는 게 알고 받아도 좋지만 또 모르고 받으면 얼마나 반가울까요?